수도권 판교밸리와 같은 ICT 벤처 창업밸리가 경산에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만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경산의 산업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 지역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육아 돌봄 고충이 심합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4년 동안 운영되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의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종료됩니다. 대구시가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2023년 크리스마스 시일 직원 모금액과 특별 성금 100만 원을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수도권 판교밸리와 같은 ICT 벤처 창업밸리가 경산에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만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경산의 산업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수도권 최대의 ICT 벤처 창업밸리인 경산 임당 유니콘 파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20년과 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열린 공간을 연달아 유치한 경산시는 지난해 시민 공모를 통해 새로운 벤처 창업 브랜드인 임당 유니콘 파크를 발표하고 1년간의 설계 용역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지역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고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벤처 창업 도시 또 첫다 대기업 도시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확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차도 지금 바뀌고 있어서 여기에 경산의 42 경산과 경산의 100 대학교의 170개 연구소와 더불어서 하여튼 스타트 기업의 성지 그리고 벤처 창업기업의 성지 꼭 만들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임당역에 들어서는 임당 유니콘 파크는 총 사업비만 약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산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ICT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산 임당 유니콘 파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동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대학 연구기관 제조 창업시설이 한데 어우러져서 지역의 혁신 창업 클러스터의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0여 개의 기업 입주 공간과 다양한 기업 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도권 안 가고 여기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의 지원을 받고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역 청년들이 성공하는 그런 모델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열린 공간을 한 곳에 모은 임당 유니콘 파크. 준공 이후 수도권 판교 밸리와 같은 벤처타운 직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 지역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육아 돌봄 고충이 심합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경북 문경에서는 엄마들이 뜻을 모아 마을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부뿐 아니라 새로운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절반씩 종이 크기가 줄어들 때마다 아이들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또래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 놀 곳이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던 엄마들이 직접 마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문 닫은 유치원 공간을 활용해 마을 학교를 만들고 엄마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엄마들이 강사와 보조 강사를 맡아 자신의 특기를 살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 없는 거예요. 놀이터도 하나, 또 어린이집도 하나. 저희가 원하는 건 특별한 교육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또 강사가 되어서 재능 기부를 또 해주시고. 엄마들은 신체 활동과 영어, 만들기 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방과 후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또래 친구를 만나고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오는데 학원에서는 공부만 하는데 여기서는 놀고 친구들이랑도 간식도 먹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문경 단디 마을학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돌봄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문경읍에도 다른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도 같이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경 단디 마을학교는 내년에 더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실내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경시 미래교육지구사업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KB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 각지가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문화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양평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양평군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입니다. 2차선 길을 따라서 주변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 있는 국지도 88호선 일대입니다. 강상면과 강화면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는 과거 20여 개의 문화예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이 무산된 후 다수의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들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아트로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상강화 아트로드 포럼은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럼 측은 아트로드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쉽게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과제에도 담긴 아트로드 계획은 양평군의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 강상과 강하, 양강섬, 군립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그 양평 예술인에 대한 DB 작업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데도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양평군 군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좀. 문제는 양평군이 올해 보통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에서 393억 원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아트로드 사업의 재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1월 1일로 종료됩니다.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고려해 안정화 시기까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무료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가 결핵 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2023년 크리스마스실 직원 모금액과 특별성금 100만 원을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전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실 발행을 통한 결핵 퇴치기금 모금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에서 지난 1953년부터 전개해왔으며 대구시도 매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2,10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대구시가 전달한 기부금은 결핵 환자 발견 사업과 이주민 결핵 환자 쉼터, 시니어 결핵 환자 복약 지원 등 취약계층 결핵 치료와 자활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안동시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답례품으로 46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18개 품목이 늘어나 한옥 숙박권과 캠핑장 이용권 등 관광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2024년 답례품은 사과, 쌀, 한우 등 농축산물 8종과 간고등어, 안동소주, 김치 등 가공식품 23종, 금속공예품 비누 등 생활용품 8종, 문보트 탑승권, 계명산 휴양림 이용권 등 관광서비스 6종과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정해졌습니다. 22일 경상북도가 공중보건위기 극복상생협력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9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주도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에 403억 원, 경북권 의료기관 간의 협력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519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경북도 내에 있는 지방의료원 3곳에 필수 의료인력 영입을 위해 30억 원,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보강에 250억 원 등 매년 280억 원을 투입해 도민 건강을 챙기고 필수 의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5국, 41과 181팀을 주요 내용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경주시 조직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오는 31일자로 3개과 10개 팀이 신설됩니다. 지나친 조직 세분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기업 지원과와 투자 산업과를 통합합니다. 신설과는 인구 청년 담당관, 신성장 산업과, 농촌활력과 등 3개 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을 전담합니다. 봉화군이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봉화군은 청소년 자립과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활동한 신나리 원정대 운영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대구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22일 대구 스타디움 몰에서 개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국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며 전국 12번째로 대구에 개관했습니다.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방송 제작 스튜디오와 디지털 교육실, 편집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뉴스와 라디오 방송 제작 등을 체험하면서 시청자들이 콘텐츠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또 장비 사용법 및 촬영, 편집, 제작 등 다양한 교육을 연령과 수준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도군은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성과 공유회에서 지역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로컬 브랜딩 활성화 공모 지원 사업 10개 부문 가운데 청도군은 최종 4개 부문에서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예비 귀촌인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청도군은 지역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첫해 3억 원, 2년차 최대 10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습니다. 영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방재정 분석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여건 등에 맞게 분류하고 전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해 13개 재정 지표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을 심사합니다. 영천시는 계획성과 건전성 부문에서 상위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상 수지 비율과 통합 유동 부채 비율, 공기업 부채 비율, 세수 오차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